안녕하세요. 날씨좋은 박다은입니다. 현재 서해와 남해상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은 전해상에 안개도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또 남해상에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먼바다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 먼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동해 중부 먼바다를 제외한 전해상에 비가 내리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전해상에 비가 이어지겠고요.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서해상에 비가 그치겠고 물결은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 제주도 앞바다에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바다 물결은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가끔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최대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비가 그치고 구름만 많이 낀 가운데 바다 물결은 최대 2.5m까지 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5일 토요일에서 7월 12일 토요일까지 제주도 해상의 10일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 동안 제주도 해상에는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는데요. 5일부터 7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9일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고는 최대 4m를 일겠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